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줄래요?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와우, 브레이크 등이 예술입니다. 2022년형 최초 출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새로운 마크. 어떻죠? 세련되고 예쁜 것 같아요. 오케이, 왼쪽에 마크 카니발 마크도 바뀌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우리가 글로벤 멋진 로고 준비하고 있으니 그것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최초 2022마일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When all the rivers flow into the ocean, every little wind turns into stones. What if everybody's used to their own features? What if we could nothing more than this? 자, 여름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 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아트원 24 채널 최초로 2022년형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모습 비추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아 로고 그리고 왼쪽에 카니발 로고 바뀐 거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루프 쪽은 바뀐 거 없습니다. 아트원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역시 외장 쪽은 2021마일와 동일하게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상부 쪽에는 측면 쪽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기아 순정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늘 설명드립니다. 자, 과연 이 차량은 GV104에 담을 건데요. 실내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보시죠. 1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열 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1열 쪽 비추고 있는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2022마일.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자, 실내는 기아 순정에는 오롯이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심지어 미스티 그레이까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특장차의 기본이죠.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다는 거. 자, 1열 쪽은 늘 설명했다시피 아트원의 자랑거리,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아트원 24 채널 실행 중이고요. 시트 쪽 보시는 것처럼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에 네이비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풀트리밍은 제외된 상태고요. 아트원에서 늘 설명하듯이 풀트리밍 꼭 원하시면 해드리지만 이렇게 비싼 풀트리밍 꼭 해야 되나 한 번쯤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도 감사하고 안 해도 감사하고 튜닝 없어도 감사하고 오롯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즘만 선택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도 설명했죠.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버킷, 즉 허리를 잡아주어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감을 훨씬 더 덜 수 있는 버킷형 리무진 시트, 그리고 목 쿠션, 그리고 때가 많이 안 타는 네이비 컬러, 많은 분들이 크림 베이지와 대조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매트 1열과 트렁크 쪽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와 잘 어울리는, 명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라인 매트 아트원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1열 쪽은 거의 대부분 색상의 다름,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힌트 유무 거의 비슷합니다. 1열, 2열 열고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역시 2열 쪽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 선택했고, 네이비 컬러와 잘 어울리는 바닥 쪽에 평탄화 작업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트 바닥은 세 가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있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2열과 그리고 통로석, 그리고 3열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요트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역시 청결 유지가 간편해서,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한 요트 바닥. 요즘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품목입니다. 자,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2열도 역시 버킷 추가가 되어 있고요. 측면 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제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네요. 커튼 없이 한여름 지낸다 상상도 못합니다. 햇빛 차단은 물론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까지 톡톡히 드릴 수 있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역시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를 환영합니다. 상부 쪽 올라갑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 푸른색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역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체 배터리 20A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건 상태에서도 약 한두 시간 정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자체 스피커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웰컴 등과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실내 등 순정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자, 이렇게 사이드 쪽의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하고요. 아투원 하이루프 전체적인 디자인 늘 강조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디자인과 정말 비교 환영한다고. 그리고 펠리세이드 송풍구가 보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4개의 송풍구에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가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디자인 그리고 기능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상부 그리고 커튼 그리고 노트 바닥 시트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4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형 최초로 출고되는 차량 후속에서도 계속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역시 최초에 시연해드렸다시피 보조 제동 등 그리고 전체적인 하이루프 디자인 실제로 운행시에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충분히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자, 이렇게 2022년형 로고가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고 시작합니다. 자, 왼쪽 카니발 로고도 바뀌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카니발 로고와 잘 어울리는 글로벤 이니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해주세요. 0482-7755 아투원 본점 전화번호고 언제든지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열어봅니다. 자, 테일게이트 열어보고 있고요. 테일게이트 열면은 이렇게 상부 쪽에 이중 구제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글로벤 싱킹 수납함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쇼핑몰에서도 그리고 전국 지사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글로벤 싱킹 수납함 9인승 전용이고 7인승은 없습니다. 이렇게 닫으면은 상부 쪽에도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신형 카니발 9인승의 맨 뒷열 싱킹 시트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으로 할지의 차이는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무게 감소, 연비 증가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 시에도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차피 9인승 승차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글로벤 싱킹 수납함을 장착하는 것도 경제적이지 않을까. 더불어 검사 시에는 6개의 볼트만 교체해주면 싱킹 시트를 언제든지 쉽게 장착을 하고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일렬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살펴볼 건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세들 브라운에 이렇게 둘 독립 시트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물론 시트의 위치를 변경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투원에서는 TS 즉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이 없는 시트 개조는 절대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타봤는데 둘둘둘 독립 시트 이용해도 후석에 앉은 분들 정말 정말 편하고 특히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상부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유튜브 실행시키고 노래방 더시칭 미라클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만 있으면 정말 정말 여행이 즐겁다는 걸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식 최초로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투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리폼 내역들을 볼 수가 있으니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아투원 데모카를 이용해서 전국 방방곡곡 좋은 정보 올릴 예정이니 구독해주시면은 아마도 좋은 정보 얻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아직 덥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투원 24 채널이었습니다.